충주의 기존 도심은 물론 서충주 신도시 개발로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물 발굴로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호암 택지까지 가세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심 외곽을 따라 신규 단지가 들어섰고 공사 중인 단지들도 도심의 경계를 넓혀갑니다. 5년여의 침묵을 깨고 4년째 아파트 신규 공급이 이어지는 충주 도심의 모습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도 올해 2개 단지 입주에 이어 4개 단지 5천 세대가 구조물을 쌓아 올립니다. 최근 2년 동안 충주에 입주를 마친 아파트 신규 물량은 7개 단지에 3,500 세대. 공사 중이거나 사업 계획을 승인받아 2, 3년 안에 완공할 7천 세대를 더하면 만 세대가 훌쩍 넘습니다. 도시 전체 아파트 물량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뭐 떨어지지 않고 프리미엄은 계속 있는 것 같고 또 그렇다고 기존에 10년 된 아파트들도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은 거 보면 저희도 좀 신기한 거죠. 여기에 유물 발굴로 개발이 지지부진하던 호암 택지의 아파트 물량이 더해집니다. 민간 공동주택 용지 4개 필지가 모두 팔려 내년 상반기에 임대를 제외한 3,500세대가 일제히 일반 분양 시장에 뛰어듭니다. 입주까지 3, 4년 정도를 감안하면 5년 주기였던 지역의 과거 공급 주기 패턴이 달라진 것입니다. 충주시는 거의 4, 5년 단위로 아파트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중소도시에서 10년 동안 이례적으로 공급되겠다는 게 의외로 생각합니다. 도시 성장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이미 도심 곳곳은 사실상 미분양을 암시하는 추가 분양 현수막이 도배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